장관 후보자로 낙점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갖고 있는 집 팔기였습니다. 금매로 파는 거였습니다. 누가 누가 얼마나 집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주택 장관 후보들. 먼저 최정호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요. 지난해에 일단 급하게 배우자 명의의 잠실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현재 또 잠실 아파트, 다른 잠실 아파트예요. 매물로 내놓은 상태. 시가가 12억에서 13억 원에 거래 중인 굉장히 비싼 고가의 강남 잠실 아파트. 게다가 이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또 갖고 계셨다. 그러면 일단 드러난 것만 해도 세 채를 갖고 계시다가 장관 후보로 지명되는 그 전후로 해서 뭔가 급하게 정리하는 듯한 모양새. 정부가 한 채 빼고 다 팔라고 했는데 그것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 채, 네 채 갖고 있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행안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요. 대치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비싸요. 27억 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치동, 강남 대치동. 이야, 아파트가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용산구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고 완공되면 입주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게다가 상가 분양권에 오피스텔까지 다양하게 종류별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더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박영선 후보자도 살펴보시죠. 일단은 연희동의 단독주택, 9억 원대 단독주택 갖고 계시고 또 배우자 명의의 종로구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이게 현재 4억 4천만 원. 그리고 도쿄에도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7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본이 세 채인데 분명 2017년 3월에 김현 국토부 장관이 국민들을 향해서 한 채 빼고 다 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아니, 박수현 차장,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저 정부 말만 믿고 집 팔아서 손해본 사람들도 많다는데 그것도 물론 돈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여권의 장관 후보들은 언제 이렇게 또 세네 채씩 사놓고 안 팔았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에 대부분 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분양권도 집이니까 뭐 세종시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세종시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정부가 특히 집값이 많이 올랐다. 투기 지역으로 선정을 했던 뭐 강남, 대치동, 그다음에 용산 이런 곳에 다 집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다 투기꾼이다라고 몰면서 집을 다 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다 팔라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집을 팔라는데 안 팔고 있느냐 다들 궁금해했는데 역시 장관들이 안 팔고 있었어요. 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안 팔고 그냥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내로남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이제 집을 팔겠다고 내놨는데요. 지금 팔겠다고 내놔도 이미 시세 차익은 꽤 많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진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내놓은 집이 아직 안 팔려서 이렇게 뭐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을 안 팔렸 라고 하는 게 제일 믿기 힘든 말이에요. 집을 예. 팔려고만 하면 솔직히 싸게만 내도 금방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이렇게 버텼냐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 말대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라고 안절부절하다가 결국 판 분들은 역시 바보가 돼버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비싸게 팔라고 하니까 안 팔린 거지 팔라고 마음만 먹으면 다 팔 수 있었다라는 건데 아니 김병인 박사님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부터 봤잖아요. 예. 김현미 장관이 정부 취임하고 나서 가진 것 빼고 다 팔라고 했던 게 정부 취임하고 몇 달 지나지 않은 파리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때만 팔았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그 뒤로 일반 서민들은 정말 정부 말만 듣고 판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 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던 게 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보고 저건 똥파리 대책이다. 이거 믿지 말고 집을 더 사고 해서 추격매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때부터 2018년 9월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진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집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박소윤 차장 말처럼 지금 급매로 처분해도 파리 부동산 대책 그때의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시세로 값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고요. 박영선 후보자 가만히 보니까 좀 예. 이제 놀라운 게 일본에 아파트가 있어요. 일본에도?
야, 대한민국에만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까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박영선 의원은 제가 알기로 구로의 지역구 의원으로 보는데, 저 많은 부동산 중에 구로의 이 부동산은 없네요. 구로에는 없다. 네, 연희동, 그러니까, 서대문구죠. 그러니까 이런 그다음에 종로구죠. 그러니까 이런 도쿄는 어디 구입니까? 도쿄로 글쎄요. 도쿄구죠, 그러니까 도쿄. 이런 상황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부동산 정책 정부가 얘기하는 거 다 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가 솔선해서 정말 정치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정부 부동산 정책 보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고 부동산 정책으로 손해본 국민들 참 속이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화 대변인 장하성 실장 얘기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했는데 서민들 소득은 떨어졌는데 장하성 소득만 올랐다. 저희가 얼마나 그때 허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장관 후보자들 부동산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거 보면서 이 방송 보는 많은 국민들은 야 그래 역시 부동산이구나. 언뜻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을까 걱정돼요. 그럼요. 저 김병인 박사님 똥파리 대책 얘기했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 한 제 기억만 해도 한 10번 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작년 9월에 있었던 9.13 부동산 대책인데 결국에는 그 9.13 부동산 대책의 요체는 뭐냐면은 대출 안 시키죠. 대출 규제하고 모든 걸 하면 물건 내놓을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장관 후보자분들 결국 물건 안 내놔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서민들 갖고 있던 집 거래 안 돼가지고 거래 절벽 있고 새 집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안 팔리고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여유 있게 그냥 가지고 있고 서민들만 힘들게 만들었던 부동산 대책인데 그 부동산 대책 혜택을 모두 받고 계신 분들이 또 국민의원 후보자들이 나왔으니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사실은 따지면 저렇게 그 다주택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얼마나 충분히 훌륭하게 국무위원 역할 하실 분들 많은데 그분들 다 놔두고 왜 하필 지역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국회의원들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또 장관 하시려고 하는지 그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예. 서울 서부권의 모 아파트에 제2아파트인데 11억 12억 거래하던 거 급해갖고 주인이 8억에 내놓더니 7억 8천에 팔렸다고 하루 만에 기사 봤어요. 20억 27억 하는 아파트 조금만 낮추면 오늘이라도 팔립니다. 찬물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이렇게 장관 후보들 더군다나 국토부 주무부처예요. 행안부 장관 후보자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들이 정부가 규제를 내놓든 당근을 내놓든 너는 지져라 나는 안 판다 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과연 정부 대책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 박용진 의원은 강북구에 청빈하게 집 한 채. 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당이니까요. 예. 말씀을 드리면 진영 장관의 경우에 그 언론에서 이 부분을 취재를 하니까 작년에 내놨다. 그러니까 올해 뭐 장관 후보자가 돼서 내놓은 게 아니고 작년에 내놨다. 정부 방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진영 그 장관 후보자요.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한 달 전에도. 전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장관으로 나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왜 후보자를 후설락했는지도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정치도 안 하고 이제 다 끝내겠다.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재산을 숨기고 하시고 이럴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박영선 의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도쿄 집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BK 사건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러저렇게 상당히 그 본인이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데 남편이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도쿄 일본으로 나가서 살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 왜 이걸 그럼 정리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 집은 그렇게 마련된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종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김진 기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주무부처 장관께서 집을 이렇게 어영부영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좀 따져보면 작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집을 이제 내놨던 것 같고 잠실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내놨고 세종은 실거주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잠실과 세종은 실거주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믿기세요? 아니, 왜냐면 세종의 집이 이렇게 네. 그 완성이 돼야 잠실 걸 팔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예.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